자, 그럼 설치한 퓨전 360을 이제 실행하고 가장 기초적인 화면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360을 처음 설치하면 이제 설치하고 실행을 하면 로그인을 하게 뜨는데요. 로그인은 아까 우리가 앞서 가입했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그럼 시간이 잠시 흐른 뒤에 이제 로그인이 되는데요.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제 퓨전 360 전체적인 뭐 메뉴가 보이는데 보면 위쪽에는 뉴 디자인과 해서 우리가 파일 관련된 메뉴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3D 프린트 관련된 메뉴도 보입니다. 저장하는 메뉴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스케치나 크리에이트, 모디파이 이런 메뉴들은 우리가 이제 3D 모델링을 위한 메뉴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이제 제 계정 정보가 보이고요. 로그 혹시나 이렇게 공용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컴퓨터인 경우에는 항상 로그인을 하고 또 사용이 끝이 나면 로그아웃, 사인아웃을 하기 바랍니다. 사인아웃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요 뷰큐브라고 하는 게 보이고요. 뷰큐브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배워보겠습니다. 역시 아래쪽에도 화면 조작과 관련된 어떤 뷰와 관련된 메뉴들이 보입니다. 브라우저 창은 어떤 뭐 스케치가 있는지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창이고요. 그리고 왼쪽 위로 다시 돌아와서 쇼 데이터 패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쇼 데이터 패널에서는 그동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동안 작업했던 것들이 쭉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다 저장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공유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게 되면 그 프로젝트 속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같이 함께 공동 작업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 모양이 떠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용으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꺼놓고요. 일단 화면 3D 프린터에서 가장 3D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는 겁니다. 2D 그림을 그릴 때는 우리가 보는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이지만 3D는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을 그냥 3차원에 배치된 것들이 2차원에 배치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차원 평면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볼수 있도록 화면을 조작하는 것이 전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크레이트에서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스를 클릭을 하고요. 크레이트에서 박스를 클릭하고 어떤 면에다가 이제 박스를 그릴 것인가 하는 선택을 하는 건데 아무거나 아무 면이나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한쪽 모서리를 선택하고 또 한쪽 모서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드래그해서 위로 쭉 올려주면 OK를 누르면 이제 박스가 육면체가 만들어졌죠. 자, 이제는 그리고 또 스피어를 한번 만들어 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면을 선택을 하고 중심을 선택을 하고 화살표를 이용해서 적당한 크기로 키워줬습니다. 자, 또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이제 도넛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넛도 면을 선택을 하고 중심을 선택하고 도넛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자, 오케이.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볼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2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3차원 데이터를 3차원 모델링된 모델들을 2차원 상황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만약에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구와 이 육면체 뒤에 있는 육면체가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겹쳐 있는 건지 떨어져 있는 건지 사실 구별하기가 힘들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화면을 이렇게 돌려서 얘들이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화면을 움직이고, 확대 축소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자, 이제 가장 먼저 쉬운 확대 축소부터 해보겠습니다. 확대 축소는 마우스 휠을 움직이면 됩니다. 휠을 이렇게 움직이면 확대도 되고 축소도 됩니다. 그죠? 확대도 되고 축소도 되고. 그리고 왼쪽 자 육면체가 좀잘 보이도록 이제 확대를 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어떤 특정 면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왼쪽 버튼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모서리만 이렇게 선택도 할수 있습니다. 모서리만 선택도 할수 있고 또그 모서리가 가까이 만날 이 점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멀리에서 이렇게 멀리에서 이렇게 점을 선택을 하는 건 사실 쉽지 않고요.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모서리나 점을 선택할 때는 확대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게더 수월합니다. 선택할 수 있죠. 이게 마우스 왼쪽 버튼입니다. 오른쪽 버튼은 이건 이제 메뉴가 뜨는 건데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뜨는데 이건 뭐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면을 움직이는 거는 또 클릭을 할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펜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아래 보면 이제 그 손바닥 모양 있죠? 손바닥 모양 있는데 얘가 이제 펜이라고 합니다. 펜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펜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이제 손바닥 모양이 됐을 때 커서가 움직이면 화면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움직일 수 있죠? 네. 자, ESC를 누르면 다시 커서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이렇게 가서 펜을 클릭하고 와서 움직이기는 불편하니까요. 마우스 휠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휠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3D 모델링을 할 때는 항상 마우스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마우스 없이 터치패드만으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편하지 않고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마우스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모델링을 할수 있습니다. 자, 휠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펜이라고 해서 화면을 옮길 수 있습니다.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보는 각도죠. 보는 각도는 이제 오빗이라고 하는 메뉴고요. 오빗. 역시 아래 가운데 메뉴에 보면 오빗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빗을 선택을 하고 움직이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게. 자, 오빗을 선택하면 돌아가게 됩니다. 역시 마우스로만 가지고 바로 할수 있는데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르고 휠을 클릭하면 됩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휠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화면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옮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치 않은 화면으로 갈 때가 있죠. 다시 처음 그 예뻤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를 이제 뷰큐브라고 하는 요 오른쪽 위에 있는 육면체로 가져갑니다. 이게 뷰큐브라고 하는데요. 오른쪽 위에 마우스 컷을 가져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 모양이 나타나게 되죠. 이집 모양을 누르게 되면 이제 홈 버튼인데요.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원래 처음에 우리가 보던 그 화면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뷰큐브를 움직여도 역시 올빗처럼 화면을 옮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프론트 정면, 그 다음에 또 커서 탑, 오른쪽 이런 뷰들만 또 따로 정리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홈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CAD를 사용해본 혹시 사람이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더 익숙한 장면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뷰 포츠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멀티플 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뭐 정면샷, 그다음
그죠? 윗면 위에서 본 거, 그다음 오른쪽에서 본 것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델링을 할 때는 그냥 싱글 뷰로 사용을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또 선택을 할수 있으면 됩니다. 선택을 할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